피아노를 전공했다고 들었거든요. 몇 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? 피아노는 7살 때부터. 네. 아, 전공을 한 거예요, 대학교 때까지? 네, 네, 네. 오~ 네. 그럼 아직도 이 실력이 남아있어요? 집에 있을 때는 피아노도 많이 치고. 치면서 뭔가 풀 정도면 악기를 하면 진짜 잘하는 거야. 진짜, 그치? 아,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편한 거야. 그냥. 이게 배우는 느낌이 아니고 막 스트레스 풀려고 막 그치? 치는 거면은. 한번 피아노 쪽으로 안내할게요. 자, 자. 자, 형, 회 먹어. 야, 회먹어. 야, 절대 먹으라고! 제가 아까 집었던 거야, 이거. 내가 아까 집었던 거야. 절대 먹으라고! 제가 아까 집었던 거야, 이거. 내가 아까 집었던 거야. 야, 이거 야 회가 말랐다잉. 여기 접시해놔뒀더니 회가 말랐어. 어, 착하다. 그래도 천천히 걸어가주네. 그러니까. 이거 제가 하는 동안 드시고 계세요. 저 앞에 가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드시면 제가 그러면. 와, 손 푼다. 손 푸는 걸로 한번 뭐 좀 보여줘. 막 화려한 거. 네, 심상치 않아 지금 느낌이. 응. 손 푸는 거예요? 손 푸는 거예요? 우와. 말할 수 없는 비밀. 와, 쭉 알륜. 우와. 근데 뭔가를 무슨 수준 이상으로 잘하면 진짜 매력적으로 그렇지. 보이는 공중산책 회전목마 불타는 회전목마 아 인생의 회전목마인가? 자 그러면 사실, 네. 진짜 다이나믹 듀오 형들 팬이었는지 네. 혹시 아까 죽일놈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. 죽일놈이라니요? 죽일놈이 아니에요. 죽일놈. 할 수 있어요? 랩이랑 노래 해주시면. 저, 이 정도 진짜? 좋은 연주면 저희는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요. 아 랩. 인정받았어. 그럼 같이. 와 멋있다. 대박이다. 출동 죽일놈들. 어 너무 영광이에요. 아. 진짜. 뭐 예, 예. 디너쇼 같아. 디너쇼. 오빠 잔치. 칠순 잔치. 고이연. 신동엽 고이연. 어르신 보이세요? 어려서 그렇게 할아버지가 죽일 놈들을 죽일 놈들을 했는데 이렇게 잘 컸네. 자, 뭐 죽일 놈? 예. 예. 아. 지쳤어 조금 너 향한 사랑은 도금 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바랬어 바라는 게 많아졌어 마찰이 잦아졌어 네가 사준 구두굽처럼 사랑이 달아졌어 내가 죽일 놈이지 뭐 yeah.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나 yeah. 항상 부족한 사람 내게 잘해달라 말이지 두 번 다시는 안 할게 이 말 안 할래 그동안 참아왔던 이별을 난 오늘은 no 내게 more. 말할래 와 너무 영광 와우 속에서 가능하구나 와우 야 죽음이다 아니, 힙합과 피아노의 네. 이 죽일 놈 야 아,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또 이렇게 직접 해, 예. 아니 그런데 굉장히 묘했어 그치? 피아노에 맞춰서 둘이 그러면서 둘도 놀라는 그 표정 어? 얘 봐라 오? 오? 하면서 또 여운이는 묵묵히 막 계속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이게 셋이 어떻게 보면 아주 어색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인데 같이 모르는 길을 걷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말 진짜 잘해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 한순간이 계속 새로운 거 있잖아요 소천 안갯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지 좀 더 친해진 거 같은 맞아요 확 친해지지 확 친해진 거 같은 교감을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교감 되게